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15편 사람은 모두 자신을 정확히 아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라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 손금 보듯 한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모두 그의 앞에서 검열을 받았거나 먼저 그의 승낙을 받고 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모두 훤히 꿰뚫는 듯하다. 사람은 모두 이러하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시대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본성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여전히 내 앞에서는 내가 하는 것을 하지만 내 뒤에서는 또 자신만의 독특한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도 내 앞에 왔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인 양 거리낌도 두려움도 없는 듯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천연덕스럽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추태가 아니더냐.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와 내 뒤에서 전혀 딴 사람 같다.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는 갓 태어난 양 같지만 내 뒤에서는 사나운 호랑이 같고 또 산속의 새처럼 신이 나서 깡충거린다. 또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의지를 다지며 내 말을 찾고 갈망하지만 뒤에서는 내 말을 싫어하고 포기한다. 마치 나의 말이 그들에게는 짐이 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원수에 의해 폐괴된 인류를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적이 수도 없이 많다. 또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수없이 보았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또 몇 번을 타일러도 고치지 않기에 그 마음이 아무리 진실하고 그 뜻이 아무리 간절해도 분노를 띠고 사람의 행위를 외면했었다. 나는 사람이 나와 협력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 앞에서 내 품에 안긴 듯 내 품의 따스함을 느끼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나는 선민들의 활발하고 순진하며 사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어찌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내 손 안에서 정해진 복을 누릴 줄 모른다. 이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고통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참되게 추구하지 않는다.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 중에 그 누가 내 앞에서 눈같이 깨끗하고 옷같이 순결할 수 있겠느냐. 나에 대한 사랑을 맛있는 음식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높은 직위와 후한 급여로 바꿀 수 있겠느냐. 또는 너를 향한 다른 사람의 사랑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이 시련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게 되겠느냐. 설마 사람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나의 안배를 원망하게 되겠느냐. 그 누구도 내 입의 날선 검을 진실로 깨닫지 못했다. 그저 그 겉면의 뜻만 할 뿐 내면의 뜻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 사람이 정말 날선 검의 예리함을 봤다면 모두
쥐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듯 했을 것이다. 사람은 무감각해져서 내 말의 참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내 말의 엄중함을 모르고 내 말이 사람의 본성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사람의 폐괴를 얼마나 많이 심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여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입으로 음성을 발할 뿐만 아니라 발로 본격적으로 곳곳을 누비며 이로써 더럽고 불결한 모든 땅을 이겼다. 그리하여 하늘도 바뀌고 땅도 바뀌면서 그에 따라 새로워지고 있다. 온 우주 아래에는 나의 영광으로 온통 새롭게 되어 마음을 즐겁고 후련하게 해주는 기쁨의 광경이 나타났다. 사람이 상상했던 하늘 밖에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사탄의 방해가 없고 외부의 적이 침입하는 일도 없었다. 온 우주 위에는 뭇별이 나의 지위에 따라 자신의 자리에 선 채 캄캄한 밤하늘을 밝게 비추며 그 무엇도 감히 불복하려는 뜻을 갖지 못했다. 그리하여 내 행정의 본질로 온 우주가 질서정연한 배열을 이룸으로써 혼란한 상황이 나타난 적이 없고 온 우주가 분열되는 일도 없었다. 나는 뭇별 위로 높이 뛰어오르며 장렬하는 태양의 뜨거운 열을 단번에 없애 나의 손안에서 한방눈이 펑펑 내리게 했다. 하지만 내가 의지를 바꿀 때는 또 모든 눈이 녹아 강을 잃었다. 순식간에 하늘 아래 꽃피는 봄날이 찾아왔고 땅의 산과 물에는 푸른 기운이 널리 퍼졌다. 내가 하늘을 거닐 때 땅은 나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칠흑같이 캄캄해졌다. 삽시간에 밤이 되자 온 세상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은 빛이 사라진 틈을 타 서로 죽이고 빼앗았다. 온 땅의 나라는 사분 오열되어 혼돈에 빠졌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없게 되었다. 사람은 모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빛이 문득 다시 한번 인간 세상에 직접 임하여 흑암의 날을 끝내고 원래의 생기를 다시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나는 일찌감치 사람을 뿌리치고 떠났으며 더 이상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아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았다. 나는 일찌감치 온 세상 사람을 버렸고 땅의 상황을 보지 않기로 눈을 감았으며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찌감치 사람의 어리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누리는 것을 그만두었고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새 세상을 하루속히 일으키기 위해 세상을 새롭게 바꿀 계획을 따로 세웠기 때문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가서 바로잡아 주어야 할 기괴한 모습과 내가 친히 면하게 해주어야 할 실수들이 몹시도 많다. 또한 내가 가서 치워야 할 먼지들과 내가 가서 밝혀야 할 비밀들도 수없이 많다. 사람은 모두 나를 기다리고 있고 모두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땅에 있을 때 나는 사람 마음속의 실제 하나님이고 하늘에 있을 때 나는 만물의 주제자이다.
나는 높디 높은 산을 넘고 깊디 깊은 물을 건너기도 했으며 표현이 사람들 가운데를 거닐기도 했다. 그 누가 감히 공개적으로 실제 하나님 자신에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감히 전능자의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감히 내가 확실히 하늘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또한 그 누가 감히 내가 틀림없이 땅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그 누구도 내가 거하는 곳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하늘에 있을 때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자신이기만 하겠느냐? 땅에 있을 때 나는 실제 하나님이기만 하겠느냐? 설마 만물을 주재하거나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실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사람은 구제불능일 정도로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나는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도 거하고 만물 가운데도 만인 가운데도 거하므로 사람은 날마다 나를 접하고 볼 수 있다. 사람에게 나는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내게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내게 있는 비밀을 더 많이 발견하여 마음속에 괴로운 심정을 없애고자 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이 투시경을 사용한다고 한들 어찌 내게 있는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백성들이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영광을 얻을 때 큰 붉은 용의 소굴은 즉시 파헤쳐지고 진흙은 모조리 제거될 것이다. 또 오랫동안 고여있던 더러운 물은 모두 내 불길에 말라 더 이상 남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큰 붉은 용은 멸망하여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는 정말 큰 붉은 용에게 붙잡혀가지 않도록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정말 그것의 관계를 증오하느냐? 그 누가 나를 위해 굳세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내 이름과 내 영, 그리고 내 전체 경륜을 위해 그 누가 자신의 힘을 바칠 수 있겠느냐?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한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누가 나를 위해 두려움 없이 전장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형성을 위해 나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해 나아가 내 날의 도래를 위해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때와 번성하는 날을 위해 사람을 고해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일의 도래를 위해 그리고 내일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위해 더욱이 훗날의 누림을 위해 모든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분투하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미 승리했다는 상징 아니더냐? 바로 내가 이미 계획을 완성했다는 표징 아니더냐? 말세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세상의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간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 속에서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하다가 실망하는지 모르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의 소나기에 지배당하는지 모른다. 나는 일찍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붙들어 주었으며 사람이 광명을 잃었을 때 그들을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빛 속에서 나를 알게 하고 행복 속에서 나를 누리게 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 나의 빛이 비치자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본래 사람이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하나님이기에 사람은 나의 그림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이 영의 작용인지 아니면 육신의 기능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사람이 한평생 구체적으로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혐오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의 깊은 곳에서 나를 그리워했다. 나의 지혜는 사람의 탄복을 자아내며 나의 기묘한 행사는 사람의 눈을 호강시켜준다. 사람은 나의 말을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매우 소중히 여기며 나의 실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도 달갑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실제 분량 아니겠느냐.